유튜브 출연. 좀 더 이쁘게 나오게 해야지. 비행기 딜레이 됐습니다. 2시간. 원래 6시 출발인데 보딩도 못하고 지금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모든 비행기들이 다 딜레이 됐다고 합니다. 저의 것도 2시간 딜레이 됐어요. 거의 10시, 저녁 10시인데 아직도 못 갔어요. 비행기가 12시로 딜레이가 됐는데 갈지 안 갈지. 캔슬이 안 됐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캔슬만 안 되길 바랄 뿐. 점점점. 비행기 캔슬. 딱딱. 비행기 캔슬 됐습니다. 러게지 붙였는데 러게지 찾는 것도 4시간 5시인 고민인데 그래서 포기하고 어차피 내일 리북했으니까 내일 다시 베를린 도전하게. 와, 항공사에서 준 바우처로 맥주 먹고 프라이 시키고. 오늘은 제가 비행기 뜰 수 있게 프리 공짜 맥주. 드디어 간다. 드디어 독일 간다. 트랜스퍼 비행기가 9시, 아침 9시였는데 비행기가 1시간 또 늦게 출발해서 도착이 지금 8시 반에 왔고 게이트 뛰어서 입국 신사하고 해도 가도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어요. 빠른 베를린 비행기가 3시라고 해서 지금 또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왔다 베를린. 왔다. 바보냐? 60분? 60 유로? 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 거? 햄버거.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오피스가 여기였어. 여기 네 오피스 있어갔어? 지금 다른 거야. 이렇게 아디다스 관련이야? 그 진 왜 왔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진짜 맛있어. 그래? 야 마켓 갈게. 야 저거 그냥 하나 먹자. 저거 사진이네. 그냥 미리 찍어보고 싶어. 한 갈 수 있겠어? 한 15분 더 가야 되는데. 한 15분 가는데 이 발이 완전 다 그런 거 아니거든? 급 신발 체인지. 너 괜찮아? 귀엽다 이거 사인. 이거 베를린에만 있는 거야. 걷는 아저씨. 베를린 계속 걷고 있습니다. 동네 그냥 유럽 동네인데 조금 원래 제가 갔던 기존 유럽들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모던하면서 뭐 유럽이 다 그렇죠. 유럽 모던하면서 클래식한 게 있긴 한데 여기는 진짜 그 모던 디자인 느낌이 확실히 강하고
요즘 디자인 느낌이 있는데도 그 고전적인 느낌을 살린? 자전거 타는 사람 진짜 많아요. 자전거 엄마 큰 색깔이야. 여기 보면 소, 불고기 이건 뭐야? 돼지 불고기. 오, 사람들 많은데? 여기 유튜브 사는 사람도 없어요. 베를린 유튜브 하는 사람도 많던데? 왜 이렇게 엄청 한국 사람들? 엄청 쳐다본다 사람들이 비디오 찍는 거. 아, 여긴 그냥 다 쳐다봐. 아, 그래? 뭘 해도 쳐다봐. 아, 그래? 네, cheers. Cheers. Enjoy. Thank you. Thank you. 먹읍시다. 첫 끼. 베를린 첫 끼. 오, 오, 아, 이거 그거구나. 진짜.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이거 그건데? 나 이거 이 모양은 봤는데? 이거? 뉴욕에도 팔아 이거. 되게 유명한 거야. 조지아 음식. 조지아 음식이구나 이게. 이거 믹스해가지고. 떠먹는 거야? 떠먹는 거야. 오, 냄새 좋다. 비행기 문제 때문에 러게지가 아직 안 와서 약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충전기도 없고 큰일입니다. 머리가 없어. 여기 안 돼. 맛있겠다. Ready with squidding. 근데 양념이 안 들어가. 굿즈 귀엽다. 어, then you could create your own like liquor. 오늘 다시 오자. 다시 온다. 스무둥매 샵이 있네요. 귀엽다. 옛날에 저런 것도 뭐 같지 저런 것도. 빨리 와, 빨리. 아니 저 노래
저도 왜 이렇게 뽕짝 같아? 베를린의 관광 지역에 왔습니다. 날씨가 다시 좋아졌고요. 더워요. 더워. 뮤지엄이 이쪽에 많고요. 강을 하나 끼고 강남 강북처럼 나눠져 있어요. 여기 오니까 좀 유럽 온 실감이 더 나네요. 여기가 다리 건너면은 있는 뮤지엄이 모여있는 뮤지엄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엄마 이 꽃 봐, 이쁘지? 가짜 같아. 크리스마스 같은데, 아닌지? 멋있다. 베를린 타워도 보이고. 베이비 갤러리 is just smaller. 깜짝이야. 오, 여기 멋있다. 걸어가면 좀 걸려. 지하철 타도 되긴 되는데. 피클 먹을래. 이거 어저께 먹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정처 없이 뭔가 동생이 가이드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여기 이쁘다. 동생 공묵게. Is this church? 갑자기 이제 비가 옵니다. 갑자기는 아니고 이번 주 날씨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택시 불러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아, was? Ich verstehe nicht. Okay. Okay, Nikola Köscher, ja? Okay, cool. Danke. Tschüss. Danke. Thomas Ketchup oder Mayo jeweils? Beides. Beides. Beides? Ja. Just was.
파우더가 맛있네. 파우더 뿌려있는 게. 혼자 안 닦고. 어디 있어, 그거? 여기 이 양을 여기다 걸어도 되는 게 저 파란 게 너무 멋있죠. 여기 캐나를 따라서 걷는 중. 엄청 이쁘네요 여기. 피스풀하고 물이 좀 깨끗한 것 같긴 한데. 깨끗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풍경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옛날 집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무거워져가지고 도시인데도 나무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가이드입니다. 맥주 뚜껑이래요 여기.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맥주 먹고 다 이렇게 박아놓나 봐요. 와우. 여기는 마켓입니다. 찰시 마켓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좀 배고파서 좀 먹을 거를 찾으려고 해요. 이렇게 먹으면 안 나요. 마켓 가서 먹을 건 하나도 안 사고. 샴페인 글라스 있습니다. 오 마이. 노 아이디어. 갑자기 뭔 일? 야, 여기서 가끔 일해 여기서. 센츄럴팍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사람 살기는 좀 제가 젊고 좀 아직 젊고 뉴욕 살았어서 그런지 베를린이 익숙하고 좋긴 한 것 같아요. 살 것도 많은 것 같고 이렇게 아쉽게 내일 떠나야 돼요. 그리고 저희 러기지는 못 찾았어요. 그거 그냥 다시 뉴욕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언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지금 좀 약간 멘붕인 상태입니다. 러게지 때문에. 아름다운 공기나 보며 기분 정화해 봅시다. 아름다운 공기? 숲속의 비어가든. 비어가든. 냄새 좋다. 감자전 냄새가 딱 감자전 냄새 나는데? 이거 먹어볼래? 이거 먹어보자. 이거 치킨 되게 구운 거 치킨. 와, 여기 제대로 막 피자 바로 만들어서 바로 막 구워줘. 베를린 장벽입니다. 여기가 이스트 저머니 동독, 여기가 웨스트 저머니 서독이었대요. 아니 떼다가 아예 그냥 딴 데다가 그냥 예를 들자면 그 한국 대사관 영사관. 노래 틀어놓고 막 클럽이야. 그 여기 안에 뭐 샵 같은 거 되게 많아. 클럽 안에? 샵이 아니라 그냥 그 it's like little stands that sell beer. It's all. It's an outdoor club? Yeah. 코인노래방 코너 코너. 아 이거 누가 코인노래방인데 노래 나와가지고 거야, 아 진짜 웃기다. 나도 이거 드럼만 봤지 보는 거 대박. 한 4분 지나봐. 진짜 웃겨. 아니 여기가 여기 3명이 나와서 그만.